대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돌아온 답변이 지인에게 빌린 거다. 3점짜리 지금 해명을 내놓은 거죠. 국민의 감정선을 다 건드려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김혜경 여사를 좀 구출해 보려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총위원회에서 추천이 한 2,300여 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700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추천사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다정의 9월 1일 5시 정치부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6일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관련해서 문자를 받는 장면이 이제 국회에서 포착이 됐는데 거기 전쟁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개막이 됐는데 100일 동안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칠순잔치도 아니고 사적 초청을 해도 되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여당은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전문가라서 선정된 걸로 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지인에게 빌려서 착용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맞아요. 설명이었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인이 누군지 또 차용증은 썼는지 공세를 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빌린 게 아니라 갖고 있을 거라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재산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네.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방은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둘러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오후에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오늘 오후에 전국이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 전국이, 5일에는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서 8일에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 전 대표가 이를 막기 위해서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아서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에 과연 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의문이 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네요. 자,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죠. 네,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장,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이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답을 네, 얘기할게요. 위장 거세 쇼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알아요. 유명하게 오늘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아, 그나저나 윤리위가 조금 전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는데 추가 징계 쪽에 좀 무게를 싣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련된 얘기는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속보가 많으니까 몇 개 할게요. 네, 가위바위보 안 합니다, 오늘.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채코 박마커 류실장 전 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채권 이제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 의원분들의 의견은 소통반장 백반장이 잘 취합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도 이슈가 많은 하루였는데 회의 끝난 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봤죠, 백반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론스타 배상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폴레토님, 29억 원도 아니고 2,900억 원을 배상하게 생겼는데 선방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PLO님께서는 애초에 론스타에 거액을 배상하게 만든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나마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를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할 듯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안 할 수 없는 댓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김상국님께서 우리 복국장님은 언제 휴가 가시나요? 일만 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라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복국장께서 정회원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언제 휴가를 다녀오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은 윤핵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 선언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일각의 주장대로 보여주기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제 자신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안쓰러운데,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김상국님,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자, 좋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 전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100일간의 대장정, 대혈투가 예상되는데요. 마침 첫날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처리된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선 반쪽 합의를 이뤘지만 나머지 이슈들은 합의마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300억 원 더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다섯 개, 자정에는 다섯 시, 뉴스픽도 다섯 개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하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100일간의 혈투, 그리고 496 받고 300 더, 위기가구 촘촘히 엑스포 특사, 마지막 진화한 흰남노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제400회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서 집권 초기 주도권을 주려는 여당과 국회제 1당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야당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국회입니다. 원구성 파행으로 한 달 넘게 개정휴업 상태를 이어가더니 시작도 하기 전 특검, 국정조사 요구가 쏟아졌죠. 자, 이렇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치부 기자로서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전혜숙, 이수진 의원 이렇게 빛고운 한복과 함께 새 정기국회 개막을 자축했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뭐야, 이거 왜 이래? 백혜련 언니 너무 귀여워. 네, 간단히 국회 스케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회식과 함께 네, 본회의를 열었고요. 오는 14일에는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15일엔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일부터 나흘간은 행정부를 상대하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요. 이 국정감사 다음 달 10월 4일부터 약 20일간, 네,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이 마지막 관문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새 정부는 건전재정을 모토로 내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긴축 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들은 충분히 담았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하지만 야당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전투력 강하기로 소문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자,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입은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달콤살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네. 저 말이 그냥 원내대표라 아닙니다. 대표라요. 네. 2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네, 첫 본회의 최대 쟁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여부를 놓고 뼈있는 사전 탐색전을 벌인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소폭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던 특별공제 3억 원에 대해서 1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추진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까지 스스로 거부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총극을 11억으로 올릴 때 이거 그 당시에도 이거 부자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대략 한 2% 정도 수준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았는데 자 그렇다고 첫 본회의장에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는 노릇일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여야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반쪽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자 여야 이견이 없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2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두 번째 고령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이 두 가지는 처리하되요. 자 국민의힘은 12억 성향 민주당은 11억 유지를 주장했던 종부세 기준선 논의는 올해 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자, 기재부는 다소 아쉬운 점도 드러냈습니다. 일단 11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나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었을 때 환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높은 수준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는다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당히 불편을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급을 하면은 그게 또 환급에 따른 이자를 또 지급을 추가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국고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는 거다. 자 어쨌든 이 반쪽이라도 합의는 합의입니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민생, 물가,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쪽 해피엔딩도 가능하지만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특검이나 국정조사, 또 검수 원복이나 경찰국 같은 이슈들은 끝까지 평행선을 그릴 확률이 높죠. 여야의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김호중과 일부 언론 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닙니다.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 운영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픽 이어갑니다. 496 받고 300 더입니다. 정확히는 숫자 사이사이에 억자가 들어가야 하죠. 자, 조금 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맨 처음엔 496억 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벌써 그보다 3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지금 뭐 1조 원이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뭐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당선 후 열흘 만에 기자회견 자청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며 직접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받았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자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쓰인 돈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소 300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자, 이를테면 국방부입니다. 원래는 지난 2분기에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되어 있던 30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로 전용, 그러니까 목적을 바꿔서 썼습니다. 용산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라는 사유를 적었죠. 자, 그리고 3분기에도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193억 원 더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은 행안부입니다. 이 공무원들의 서울 세종 통근버스 예산에서 남은 3억 원, 관저 정비 예산으로 2분기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서 20억 원 추가로 빼놨습니다. 자, 마지막은 경찰청 예산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이 급식비 11억 원을 대통령실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돌렸습니다. 3분기에도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50억 원 정도 더 들 예정인데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예산이기 때문에 496억 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 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분기까지 편성된 추가 비용 다 더하면 총 306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를 일이죠. 민주당은 애초에 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던 거 아니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 그건 118억 원이었습니다. 건물을 지려면 한 2,980억 원이 소요되죠. 한 3,0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 건물 어떤 형태로 지하 시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자, 그리고 몇 층으로 할 것인지. 자. 또 시작부터 이전 비용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던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던 사안인 만큼 새로 등장한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여당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또 추가적인 비용 재원을 좀 확인을 해서 좀 미리미리 좀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기국회 첫날인 만큼 국회 상황에 집중해봤습니다. 들어가서 나머지 소식도 짚어보죠. 뉴스픽5였습니다. 네, 신혜원 체크 오랜만에 분량 조절에 실패했군요. 자,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고요. 앞으로 이제 100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지는데 유정아 실장이 국회 상황 실장이니까 열심히 취재하겠다는 결의를 아침부터 다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기대가 크고요. 자, 근데 첫날부터 앞서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소환 소식이 이제 오늘 알려졌고요. 사실 이제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이따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볼 텐데, 자, 오늘 이제 정기 국회가 열리는 날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는데 본인의 이제 출석 요구와 관련된 문자를 받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도 이따 뒤에 해볼 예정이지만 잠시 그 장면만 좀 보고 가면요. 자, 이 대표의 측근이죠.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그 사진을 보면 제 얼굴밖에 안 나오네요. 출석 요구서가 이제 방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적힌 그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눈에 들어오던데, 자, 앞으로 이제 여야 지금 이제 나오네요. 저 문자 밑에 전쟁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 저 이후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입장을 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싸워서 이기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 앞으로 100일 동안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요 뒤에 좀 더 충실하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얘기를 끊었냐면 3, 4, 5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커. 네. 자, 세 번째 픽은 어떤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행보와 관련된 얘기죠? 네, 제가 좀 전하려고 네. 하는데요. 네, 그래픽 주시죠.
위기 가구 촘촘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기초연금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얼마 전에 질병과 빈곤 끝에 이 생명을 끊은 수원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어떤 그 채무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시달려서 등록지에 안 사시고 이렇게 사실상 좀 숨어 지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위기 정보 이런 인자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네,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예산을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내년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5.47% 4인 기준으로 인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픽은 누가 할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 멘토는 에너지가 넘쳐요. 네, 좋습니다. 해요. 네, 그래픽 주시죠. 네, 네 번째 픽 제목 엑스포 특사입니다. 네, 국장은 1993년 대전 엑스포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 꿈돌이, 그러니까 대전의 꿈돌이랜드가 아직 있지 않아요? 네, 사실 저는 그때 거의 갓난아기였어서 그 정도는 교과서에서만 본 그 역사의 그래요? 현장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2030년 이번엔 부산 엑스포,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은 추석을 전후로 유럽 등지를 돌며 특사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알았습니다. 뭐 본인의 나이를 낮추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누가 할래요? 진짜 갓난 아이였다는 게 슬픈 현실인 겁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알았습니다. 네. 저 그때 언론사 입사했을 때 같은데. 아, 좋아요. 네, 마지막 픽 합시다. 네, 마지막 픽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픽 주시죠. 네, 진화한 흰남노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픽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11호 태풍 흰남노가 이 태풍 분류 단계 중에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으로 네, 성장 진화를 했습니다. 현재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밤을 기점으로 이 태풍 경로가 북쪽으로 급격하게 꺾일 전망이고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 한 월요일쯤 제주도가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고 그래서 미리 한 주말부터 이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흰남도의 태풍 중심 부근 풍속 콘크리트로 부술 수 있는 초속 56m고요. 뭐 엄청난 위력입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피해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를 합친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도 내놔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주말 동안에 그 기상청의 발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 종부세는 반쪽 처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 당을 향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는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면서 또다시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원조 복핵관 뭐 신원이 있다는 무슨 뭐요? 원조 복핵관. 아, 복핵관. 발음이 좀 어렵네. 복핵관. 네. 신원이 있다면 뭐 원조 윤핵관 하면 뭐 장재원 의원이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네. 네, 다정회의 대표 친복파 신혜원 체커. 요즘 유행하는 표현 핵관을 빌려서 복핵관으로 진화한 모양새입니다. 네, 정 회원님의 제보에 따르면요. 같은 시간에 댓글창에 또 다른 복핵관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백브리퍼죠. 최종혁 전 반장인데요. 다정회를 떠나서 2선 후퇴를 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 본인 코너 백브리핑에 좀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네, 눈치 빠른 정 회원님들은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바로 윤핵관 장재원 의원의 2선 후퇴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네, 장 의원은 같은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당의 혼란상, 이 사퇴 압박을 받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 초재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그리고 그 연판장 뒤에는 장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돌려 말을 하기도 했었죠.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네, 장 의원의 이선 후퇴는 권 원내대표를 향한 압박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선 수습 후 거취 정리라는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윤핵관 동반 퇴진 얘기 나오는데 대표님 입장 있으세요? 이미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장 의원의 전격적인 이선 후퇴 선언이요. 당의 혼란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장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서 10여 명이 사실상 경질이 됐는데 대규모 감찰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실제 나간 인사들 중엔 윤핵관 추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권 초기에 윤핵관이 짜놓은 인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으로 해석됩니다. 네,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지지율 회복, 그리고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걸 텐데요. 야권에서는 윤핵관 시대가 가고 검찰 출신 검핵관 시대가 온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 대통령실장 그대로 있고 네. 피림만 속아내는 것은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정권 파워가 옮겨지고 있다. 윤핵관도 나빴지만은 검핵관이 들어서서 그 될 일이에요. 문고리와 인사감찰 등 완전 핵심 라인을 장악을 했죠. 애초부터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이 장 의원의 이선 후퇴에 부정적인 여권 인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장 의원은 대선 기간에 100일 종군을 선언을 했는데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복귀를 한 바가 있죠. 위장 거세 쇼다 했습니다. 위장 거세 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때도 이들이 이선 후퇴한다고 한 뒤 인수위가 되자 귀신같이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 대표는 장 의원의 거취와 상관없이 당이 여전히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이들, 그러니까 윤핵관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시점이 안 맞다, 너무 늦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뭐 1년 같은 100일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뒤늦게 하는 거는 네. 이제 상황에 밀려서 한다. 두 번째로는 오만기가 좀 있죠. 오. 누가 임명직 해주겠다는 무슨 하마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요, 장 의원의 판단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기도 싫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윤핵관을 패거리로 규정하고 갈라치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응답하라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장 의원의 이선 후퇴로 여권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올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 의원의 선언과는 달리 이미 장 의원은 임명직 공직 맡지 않고 있고 개파 모임도 하지 않았고 또 지역구 의원과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장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의총을 가도 해석 안 하도 해석 의원님들 공무원임에 참 진짜 정말 좋은 주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도 가면은 또 해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연대가 시동을 걸었다는 동. 어? 안 가면 왜 안 갔을까? 네, 이번엔 이제 실제로 의원들의 행동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들고 있는데요. 윤 핵관 이선 후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 경향성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59.5%로 과반을 넘었고요. 사퇴 수습 후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27.2%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 핵관, 즉 윤석열 핵심 관계자 대신에 윤석열 관계자들이 생기게 될까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윤심이 바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윤 대통령이 직접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두 차례의 의총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여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총 결정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연락하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죠. 다만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론을 존중한다라면서 당무에 불개입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온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불리는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따로따로 따로 집안인가요? 거기는 김 씨 집안인가요? 여기 박 씨 집안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예. 같은 집안의 부부관계 아닙니까? 예. 대통령 따로 집안, 국민의힘 따로 집안, 그럼 여당이 아니죠. 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이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촉구하면서 권 원내대표를 감싸는 발언들을 한 바가 있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말하는 건 해당 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총에서 숙고 끝에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네,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선수를 중시하는 여의도 문화에서는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초재선 의원들이 전체 의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친윤석열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선 중진들이 초재선들 입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 초재선들이 다선 중진들 입단속을 하는 거 보고, 네. 아이고, 우리 당의 다선 중진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우리 당도 많이 변했구나.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 의원에게 도와달라 부탁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3차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무효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당원 개정을 위해서 열어야 하는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이미 이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최고위원 4명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원 개정안 그걸 논의하는 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는 이 전 대표의 기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역시 끝까지 간다는 태도인 듯합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가처분이 또 인용되더라도 비대위 출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니까 같은 판단할 겁니다. 판사도 인간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명확하게 다시 당원 단계를 정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가처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정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이 전 대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 장재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갈등 쉽게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재원 2선 후퇴했지만 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 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 네, 자 정말 그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 그 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또 계속 좀 줄줄을 잇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류 실장이 이제 마지막에 전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저도 이제 그 입장문을 읽어봤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결의문을 냈는데 이걸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닷새만이고요. 이 전 대표의 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과 발언이 당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윤리위는 당의 유해한 행위, 당원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윤리위는 이달 28일 수혜 현장에서 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이 전 대표 관련 논의도 함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윤리위가 민심 위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라고 했다.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을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히는데요. 또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 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거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이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린 기사를 공유하면서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윤리위원회의 또 추가 갈등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자 아까도 이제 유정아 실장이 오늘 속보를 설명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3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 갈등 정말 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당원 당규를 바꾸기 위해서 열리는 이 전국위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당의 속도전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앞서 이제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이 그에 반하는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제기했던 14일로 예정된 2차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도 좀 당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른바 윤핵관들은 말을 아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한참 침묵하다가 법률사항은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뒤따라가던 이철규 의원은 나는 모른다, 관심 없다라고 말했고요. 윤한홍 의원 역시 가서 소설 쓰세요, 그냥 묻지 말고 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이 깊어가는 모습,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인 듯합니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의힘의 당원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문을 열어놓는 건데 이것을 보면 당대표는 사실은 민심과 당심에 의해서 뽑힌 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는 이게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바보짓이다. 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듯이 국민의힘의 갈등, 이 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런 여론조사들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과 활동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8.6%로 부정평가 34.6%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 28.7%에 불과했고 부정평가가 68.5%로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모두가 강대강으로 맞붙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오늘 벌어진 속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윤리위 정말 끊이지 않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말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안팎에서 점입 가격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당의 비대위 재추진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 포기 선언이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당원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고요. 다만 어느 한쪽에 편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멈추는 쪽이 승자라면서 양쪽 모두 자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전 대표를 감싸왔던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우리 내부가 다 산다면 그럴 때는 말하지만 만약에 그게 더 큰 혼란을 부추긴다면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도 예. 그거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거든요. 자, 대통령실 인사 쇄신 지금 이제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류 실장이 발제에서 일부 전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 추천 인사들을 경질하면서 오히려 검찰 출신 검핵관 인사들만 남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수석급은 두고 비서관, 행정관급만 경질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위기, 정무적인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정작 정치인들을 내보내고 있단 말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어공들이 지금 검핵관들의 의거에서 쫓겨나면은 예. 뭐 국회 보좌관이건 당직자건 정치판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나 입이 참 걸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제원 2선 후퇴, 이준석 3차 가처분 대 윤리위 추가 징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위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왔습니다.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다가온다는 생각하니까 선선하고 맑은 가을 날씨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매일 정회원분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장제원 2선 후퇴, 잘한 일이다, 보여주기 식이다 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WJSD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신문에 이름 안 나오게 처신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KWAK님께서는 민심을 모르는 소리다, 공직 맡으세요, 대신 상식과 법을 지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망각의 숲님, 장제원 임명 안 되어도 배후 최고 실세인데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석재님께서는 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거냐, 2선으로 간다는데 언제는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회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멘토가 휴가를 가서 보고 싶어 하시는 정회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혜원 체커가 잘 보여서 저는 너무나 좋은데요. 신체커에게 정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정회원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네. 조멘토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익신, 삼행시 운 좀 띄워주시죠. 네, 조. 네, 조익신 선배, 네, 잘 지내시죠? 익. 익다가 오세요. 신. 신입 전멘토가 접수했습니다. 안녕. 와,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뭐 삼행시까지 준비를 했군요. 그런 거 준비하면 저한테 좀 미리 귀띔 좀 해줘요. 이제 당황스럽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로 애드립으로. 아, 근데 이제 조익신 멘토를 찾는 정회원분들이 없는 건 또 사실이에요. 이제 팩트니까. 지금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김태훈님이 조익신 멘토 생각도 못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조익신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줌인으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시 착용한 보석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취임식에 김 여사 일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경찰이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죠. 야당의 공세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먼저 1번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공격 타깃 1순위 단연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네, 주민의 단골 손님이죠.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출연 횟수를 자랑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오늘 주민은 또다시 김 여사 관련 의혹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의혹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보석입니다. Baby, one more time.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가 뭐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네. 봤습니다. 그거 사실 그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 정영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죠. 예. 아,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추궁하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보도 봤는데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통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했는데요.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이 보석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보석이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죠.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오히려 이 해명이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어떤 지인에게 얼마를 주고 빌린 건지 아니면 공짜로 빌린 건지 계약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의혹이 더 증폭됐는데요.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목걸이가 진짜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6,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재산 등록에도 없고 지인에게 빌렸으면 그렇게 빌리면 되는 것입니까? 김영란법 문제 그리고 또 차용증은 썼는지 모두 다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가세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의 보석 대여를 이 박영수 특검의 외제차 렌트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외제차를 뭐 며칠 빌려 탔다가 다들 곤욕을 치르고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특검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부인이 외제차 일주일 그렇죠. 렌트 받았다가 네. 맞으면 저런 것도 지금 저 보석류도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하는데 두 개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예. 외제차 한 대 값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은 차라리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해명이 화를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누락을 했다. 실수다. 잘못이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뭐 그다음으로 거기서 그쳤을 것 같아요. 그 지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의혹과 궁금증이 꼬리꼬리를 지금 물고 늘어져서 이게 지금 어떤 공고나 홍보 파트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빵점짜리 지금 해명을 내놓은 거죠. 야권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거들었습니다. 이 보석이 김 여사 본인의 소유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고 미술 기획을 한 멋있는 분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해요. 또 대개의 사람들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하고 남았으면은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 전 원장은 이번 건을 김 여사가 이제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보석 문제도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한국 지인들한테 빌렸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국민의힘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박 전 원장만큼이나 걸출한 입담을 자랑하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원군으로 등판했는데요. 이번 의혹 제기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법 이슈를 덮기 위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사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포인트를 잘 알아요. 이것도 이제 국민의 감정선을 살 건드려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어떻게든 그 김혜경 여사를 좀 구출해 보려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김 전 최고위원, 야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방송 도중에 김 씨와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물타기 할 것은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안들이? 워낙 지금 현직이라. 그래서 뭐. 그 물타기라고 하면 그 논리로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2탄, 3탄 터뜨리겠다고 뭐 여러 가지 저. 준비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류의 말초적인 그 의혹 제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의 어떤 그 흠집을 내고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 의중 확인해 주세요. 공장장님이 체리 따봉이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김 여사 관련 두 번째 의혹은 명단인데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죠. 명단이 존재한지부터 초청 인사의 면면까지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의문점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이 취임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형사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때 양평군 공흥동의 사건 담당 형사를 그분을 어떻게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칠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적으로 연관져서 이렇게 초청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네. 그 말씀하신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인가 그 수상자였는데요. 네. 이분이 어떤 기여가 있었냐면은 한국 산업체들의 그 기밀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장관님, 이른바 말씀 산업 스파이. 장관님, 네.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청룡봉사상 4명 중에 네. 2명은 아예 초청을 못 받았고 네. 그리고 경기남부청의 반부패 경제수사대장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청룡봉사상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관님 그거는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 꼭 집어서 그 A모 경위를 장모, 이분 담당 형사를 딱 집어서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행안부가 밝힌 초청 사유, 이 해당 경찰이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공로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고 캐물었는데요. 경찰 14만 명 중 한 명이 지금 초청받은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초청을 한 명 받은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담당 수사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체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다고 보세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적 초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공식 절차를 통한 통상적인 초청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국민통합초청위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미담 사례나 또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내용 요청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신청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 이분이 산업 유출 스파이 색출의 저승 사자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됐다는데 다만 국민의힘도 조금 찜찜한 부분은 있었나 봅니다. 이 수사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달란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혹은 네, 논문인데요. 국민대가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김여사의 박사 논문.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죠. 검증단은 그 결과를 이달 6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검증단 관계자가 예고편을 살짝 틀렸습니다. 한마디로 표절 그 이상이란 겁니다. 네, 석 박사과정 학생들도 크게 분노할 내용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6일에 운영진 중 누군가 한 명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세 가지, 보석, 명단, 그리고 논문. 네, 이제 박마커가 살펴봐요, 6일에. 6일에 뉴스가 많네요. 아까 그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소환도 있고 또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5일과 6일에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 다음 주에 정말 뉴스 많네요. 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또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아직 이제 공식적인 무슨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 핵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다는 거죠. 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 핵 버튼을 누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함부로 핵 버튼 누르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는 핵 버튼 누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거는 말하자면 초강수, 극약 처방에 해당되는 거죠. 예. 또 그 반작용, 또 실제 큽니다.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 핵무기? 예, 해당되는 오. 거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핵버튼 눌러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계속 뭐 우리는 핵버튼 누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고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강성 발언 뭐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뒤 첫 최고위에서 이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필요성에 입을 모았었는데 이 점을 비판한 겁니다. 자, 조응천 의원은 전당대회 내내 강성 의원들에게 어필하는 식으로 득표 전략을 삼아왔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진단하기도 했고요. 또 개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만끽하는 건 좋은데 당 지도부가 원보이스로만 가면 강성 당원을 제외한 이 중도, 무당층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당을 어떻게 보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은 뭐 비교적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저희가 발제에서도 봤지만 정청래 서경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또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얼마 전에 그 연찬회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그 논란이 됐잖아요. 어제 본인의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게 있었는데 좌파에게 조리돌림 당했다. 우파는 안 도와줬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죠. 네, 그 조리돌림이란 그 뜻이 이제 죄인을 사람이 많은 곳에 공개해서 수치심을 주는 그런 처벌을 말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왜 우파 목소리 낸 유명인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한 지 6일 만인데요. 이 작가는 이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우파가 다들 팔짱 끼고서 지켜만 보고 또는 같이 돌을 막 던진다면서 이거 한번 겪으면 멘탈 박살난다고 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작가는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면 다들 치를 떨고 침묵하고 사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난 아니다. 나는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나는 더 강력하게 우파 발언하고 우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새로운 우파 인물상을 만들 것이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인물이 될 것이란 다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당의 부대변인이 지금 얘기한 이지성 작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인데요. 이 작가를 향해서 참 사태 파악 안 되시는 분 같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한동안 관련 메시지 내지 않고 계시는 게 상책이라고 감히 조언드린다라고 적었고요. 자, 우파 발언했더니 좌파들에게 공격당하고 심지어 같은 우파들로부터도 공격받았다고 얘기하신다면서 우파 발언이 아니라 그냥 경솔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곽 부대변인은 대선 당시에 청년 보좌역으로 당에 들어온 인물인데요. 그 발언에 무슨 좌우 이념이 들어간다는 말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게 오히려 다행인 줄 아셔야 한다면서 그날 강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작가의 자의식 과잉에 기반한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하면서 당에 입당한 아내분에 대해서도 뭐 내가 입당하라고 해서 입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내인 차유람 씨가 뭐가 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 또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거죠?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가 노골적인 내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직무만저 유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민주당 추천위원과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TBS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왜곡 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호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과 일부 언론 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 세 가지, 보석 명단 그리고 논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전다빈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주 화요일 검찰로 나오라는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요즘 광폭 행보를 보이는 이 선수 최종 목표는 대통령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넘어야 할 라운드가 쌓여 있는데요.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어제 경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본인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공범으로 본 겁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음식값 등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총 20여 건, 200만 원 상당입니다. 이 대표와 김 씨는 그동안 배 씨 혼자 쓴 것이다, 전혀 몰랐다고 부인해왔는데요.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어제 경찰의 송치 결정도 정치 보복이란 입장인데요. 김 여사 수행 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 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따라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됩니다. 부인 김 씨의 의혹만 해소되면 이번 라운드 승리일까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이 대표 본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요즘 경기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사업인데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일각에선 대장동 예행연습이란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이 대표를 노리기 위해 구조가 비슷한 사업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백현동 특혜 의혹, 청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수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죠. 이 대표 측은 꾸준히 나온 게 뭐가 있냐, 정치 보복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돈 받았다는 거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어요. 예? 이게 저는 뭐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소위 말해 인디안 기우제 지대듯이 예. 나올 때까지 턴다는 정치 보복성, 정치 탄압성 수사이기 때문에 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표 향한 여론 좋지 않습니다. 데일리안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62.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기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9%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가 거쳐야 하는 두 번째 라운드. 네, 성공적인 당대표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존재감 있는 당대표라면 단연 정부 여당과의 기싸움 놓칠 수 없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저도 좀 거기엔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서민들 그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아까 서로 악수할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갑분싸. 하지만 나 이재명 대표 멈추지 않지. 그런 거 깎아주느라고 예산 부족하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 종이 주스로 길에 다시 나가시게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를 아마 국민들이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결국 이수진 대변인이 중재에 나섰지만 비공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셔. 신념에 의해서 하는 일이면 아플 이유가 없죠. 끝까지 한방 먹이는 이재명 대표. 하지만 기싸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변호인 수임료 대납 의혹을 들고 나선 겁니다. 이는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대표 기자들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내복으로 이걸 받아쳤습니다. 저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복은 제가 쌍방울 거 잘 입고 있습니다. 정혜영 분들이 보기엔 누가 이긴 것 같나요? 이후 이 대표는 제1여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원내 소수 정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싸움 없이 온화한 미소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갑니다. 네, 집안 싸움 정리, 민주당 내 개파 갈등 정리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슬슬 비명계 목소리 나오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 대표가 당원존 설치를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당사 내에 당원존을 설치한다. 이게 뭐냐면 청원 게시판에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딸 청원 들어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강성 당원들, 개딸들 그쪽에 길을 살려주는 쪽으로 지금. 친 이재명계에선 연일 이재명계도 개파 갈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그 개파 갈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재명계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 이재명 그 대표 스스로가 예. 소위 개파라고 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룹들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파 문제는 좀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부터 호남 민심 돌보기에도 나섭니다. 민주당의 본진인 광주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건데요. 내일은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대선 패배로 낙담한 밑바닥 민심을 다시 모으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대표란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헤쳐나가야 하는 당 안팎의 난관들 살펴봤는데요. 쉽지 않은 숙제들입니다. 이 대표는 3라운드를 다 무사히 치르고 본인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 대표에게도 오늘의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정의원들에게도 와닿을 영화 로키소 이 대사로 마무리합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 난타전, 얼마나 센 펀치를 날리는가가 아니라 센 펀치를 견뎌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후후! 네.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푸푸? 푸푸라고 그랬어요? 쿡쿡? 쿡쿡? 네. 로키니까. 네. 아, 차마 그 전담인 멘토가 하는 장면을 제가 쳐다보진 못했습니다. 직접 쳐다보진 못했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얼핏 비춰지는 모습만 좀 쳐다봤는데 전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요? 댓글에는 선배들이 좀 안 말리냐 이런 댓글도 아, 그래요? 네, 말릴 있더라고요. 틈이 네.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네.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미리 중간에 말릴 했더라면, 수 있죠. 네. 네, 두 사람이 이따 회의 끝나고 네. 조용히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네. 자, 검찰이 앞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환했죠. 소환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9월 9일이 이제 그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니까 9월 6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대표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라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그 증거까지는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출석 요구서가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장면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전 경기도청 비서관이죠. 김현지 보좌관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관련해서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 유 실장까지 이제 전담인 멘토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아, 제 걱정이 어떻게 조익신 멘토도 돌아와서 그러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 자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아까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형법 교과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 하여튼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부각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공세를 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 내복밖에 인연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국회에서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옆에 있던 박훈근 원내대표가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웃으니까 옆에 있던 박훈근 원내대표가 뭐 소위 호의 무사를 좀 자처했습니다. 예, 박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이런 얘기는 하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하고 그런다라면서 그런다고 국면 전환이 되느냐 민심이 바뀌느냐라고 비판했고요. 자, 이어서 자기가 할 일을 또박또박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홍 시장은 설계자의 하나로 지목되던 이재명 대표,
박영수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고 자범들만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인지 뒤늦게 알았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는 좀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전멘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 실장이 따라하는데 좀 공포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 류 실장이 따라하는 건 좀 어색했어요. 네.